자, 이제 볼까요? 자,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현대사회 122. 자, 대한민국의 수립 나와 있죠? 자, 건국준비활동은 각 지역별로, 각 단체별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건국준비활동은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조선왕의 삼균주의. 자, 조선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발표한 시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1941년. 그쵸. 자,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법을 실시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자, 여기서는 지금 삼균이라는 게 그러면 뭐뭐뭐를 말해요? 정치, 경제, 교육을 말하죠. 정치는 보통 선거를 통해서, 경제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교육은 의무교육을 통해서 균등을 이루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무상교육, 보통선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균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있었어요? 충칭에 있었죠. 충칭 임시정부. 자, 그다음에 우리 123페이지 조선 독립동맹 강령 볼까요? 자, 여러분 조선 독립동맹은 그럼 어디 있었죠? 화북지방에, 네, 화북지방에 있었죠. 자, 본 동맹은 일본 제국주의 조선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다음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다.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 수립한다.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며 토지분배를 실현한다. 국민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뭐 기조는 비슷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의 강령. 자, 각인각파의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세력을 구축하고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자, 봅시다. 건국준비활동이라고 해서 충칭에는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리고 연안. 이 연안, 예난이 화북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화북지방에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화북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사회주의 계열이겠죠. 공산주의 계열. 그리고 국내에는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4년, 여기는 1942년에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임시정부는 뭐? 김구, 뭐, 조소왕, 이런 사람이니까 빼고. 자, 조선 독립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김두봉, 예, 김두봉, 뭐, 무정, 뭐, 이런 사람들이고. 자, 그럼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었던 누구? 여운형.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을 이어갔던 건 여운형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선 독립동맹, 예난, 그 다음에 여기 조선 건국동맹, 요거는 국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치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 그러면, 요 세 개의 건국 강령이 아까 비슷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자, 요 건국 강령의 공통점은 뭘까요? 민주 공화제 정부를 구성하자. 요세 개의 공통점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전부 다세 개의 공통점은 앞으로 어떤 나라 만들자?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자. 요게 목표예요. 공통적 목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선 건국동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건국, 아니, 국내 건국활동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단체 중에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는 조선 건국동맹이죠. 광복이 되기 직전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한국인들이 만든 단체 중에서 본인들과 협상을 할 단체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와 협상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해방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독립을 얻지만 일본은 망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는 거야. 전쟁에 진 거죠. 그러면 일본이 패망을 하면 가장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망했어. 뭐부터 해야 돼? 빨리 일본으로 가야지. 다시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자기 나라로. 그래서 일본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도록 보호라고 하는 건좀 그렇군요. 묵인, 말하자면 내버려 둘.
그래서 안 거, 건드리지 않을 이런 단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치권을 넘길 테니까, 총독부의 권한을 넘길 테니까 우리들 빠져나가게 그냥 냅둬라, 내버려 둬라. 이렇게 협상할 단체들을 찾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활동하던 단체니까 당연히 조선 건국 동맹의 여운형이랑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에게 요구한 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고, 자, 거기 보시면 뭐 서울의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해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에 뭐 간섭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제시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총독부와 협상을 하고 결국에는 8월 15일 해방이 딱된 거야.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의 활동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건국 동맹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자, 그러면 조선 건국 동맹이 건국 준비위원회로 바뀐 건 언제냐? 해방 직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예, 8월 15일 해방되면서 이렇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각 지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지부들을 이제 치안대로 바꾸면서 말하자면, 건국준비활동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보세요. 우리는 강령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여기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령들이 사실 우리가 봤던 사료들 되게 많지 않아요? 비슷비슷하죠,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탁 하나의 포인트를 딱 잡고, 아, 요거 나오면 이거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령과 관련된 내용의 대표적인 게 일시적 과도기. 아, 요 일시적 과도기라는 건 이런 거죠. 해방은 됐어. 아직 나라는 없지. 그 일시적 과도기라는 거예요. 해방은 됐는데 아직 정부는 없잖아. 그래서, 아, 요 일시적 과도기에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자. 요게 바로 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의 강령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료에서 포인트 하나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요거 나오면 요거구나. 요런 게딱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 과도기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런데 미군정이 실시된다는 거예요. 군정이 결정이 됐어요.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간대. 그러면 미군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어떤 단체든 약간 국가적인 형태로 만들어 놔야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협상을 위해서 국가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언제 바꿨냐? 미군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자, 미군정은 45년 9월 8일부터거든요. 그래서 9월 6일에 이렇게 딱 개편을 하고, 이제 미군정이랑 협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어? 미군정이 뭐라고 했어? 우리는 어떤 정치단체 활동도 인정 안 한다.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단체가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게, 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123페이지는 뭐냐면 일반 명령 1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군정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만주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 사할린 쿠릴열도는 소련 급동군 사령관, 즉 소련의 군인이 들어가는 거고, 일본군과 일본군 본토에 인접한 여러 소국, 북위 38도선 이남의 항구, 류큐 및 필리핀 제도 등은 미합중국 태평양 육군 부대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이건 이제 요 지역은 누가 다스린다? 미국이 다스린다. 그래서, 아, 이게 군정이 실시된다는 내용이구나. 일반 명령 1호가 군정을 결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정이 실시되면서 요 아시아 태평양, 요 극동 아시아 태평양의 사령관이 누구였냐? 미국 사령관이 누구였냐? 맥아더였어요. 그래서 맥아더가 포고문을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미군정 실시할 거니까 잘, 말잘 들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포고령 제1호 나와 있죠? 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해서 최고 통치권은 당분간 본권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왜냐면 요 아시아 태평양 극동 사령관이기 때문에. 자, 정부 등 공공사업의 기관에 종사하는 직공 고용인들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 시 무슨 뜻이냐면 조선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전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나 친일파였어. 나 총독부에서 근무했어. 나 그래서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야. 또 내일부터 출근하래. 너 승진했대. 그러면서 내가 일본인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자리가 비잖아요. 내가 승진했어. 난 지금 도망가려고 짐다 싸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한테 다시 출근하래. 그래서 나는 계속 공무원이 된 거지. 쭉난 친일파였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5, 6, 7 한번 봅시다. 5, 6, 7. 자, 5, 6 보면은 자,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국제적 합의예요. 우리나라 광복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었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회담의 순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은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자, 미영 중 순뇌부가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첫 약속한 거예요. 한국 독립 첫 약속. 자, 그 다음에 얄타 회담. 자,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에 그래서 미영 쏘 순뇌부들이 모여서 자, 이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신탁 통치 논의가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자,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이라고 해도 되고요. 1945년 7월에 해방 직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국 독립 첫 약속. 그 다음에 소련의 대일전 참전.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신탁 통치가 논의됐어요. 이때 신탁 통치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20, 30년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소련은 에이 즉시 독립시켜주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제 논의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는 한국 독립 재확인.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카얄포 순서대로죠. 카얄포 그 다음에 모 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래서 카 포.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카이로 선언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줄에 적당한 시기에 조선에 자유롭게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 자, 근데 문제가 되고 약간 좀 이렇게 깨림직한 건 뭐예요? 조금 끄좀 깨림직한데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자, 일본이 망했어. 즉시 독립이 아니고 적당하게 좀 보고 야 두고 보고 왜 때가 되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찝찝한데 이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고요. 자, 그다음에 포츠담 선언, 포츠담 회담 봅시다.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있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확인하면서 해방 이후에 일본의 영토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정부 수립의 과정, 순서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년 12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사항 볼까요? 1.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2. 자, 미국과 소련이죠. 자, 남조선 미합 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련 점령군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라. 미소공동위원회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자,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어요. 최고 5년간 4국의 신탁 통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영, 중, 쏘, 네 나라가 같이 협력해라. 자, 최고 5년간 미영, 중, 쏘의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거예요. 결정은 됐지만 사실 실시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결정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미소 양국 대표자 사령부 회의를 소집해라. 그래서 요네 가지 사항이 미소 공동이요, 아니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이었죠. 자,
자, 그 다음에 8번 신탁 통치에 대한 두 입장이라고 했죠? 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의 선언문. 자,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3국 외상회의의 신탁 관리 체제로, 체결, 체제 결의로서 수포로 돌아갔으니. 자, 그리고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서 자주 독립을 이루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들어섰다.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건 좌익이에요, 우익이에요? 반대하는 세력은? 일단 우익이겠죠. 아니, 우익이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모스크바 삼상회담 지지담화문이라고 써있죠. 자, 말하자면 좌익은 처음에는 똑같이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 지지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를 좌익 조선공산당은 지지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비록 단기간 내라도 자주 독립이 성립될 수 있는 보장을 얻은 것은 실로 조선 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이 아니리라 할수 없다. 말하자면 신탁 통치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 해. 근데 우리는 능력이 되니까 짧게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수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 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를 찬성한 건 좌익, 반대한 건 우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자,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46년 3월에 열리게 돼요.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협의를 했어. 결정사항이 있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 미국은 모든 단체를 다 정부 수립하는 데 참여시키자.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렬. 네, 결렬. 자, 이렇게 결렬되자. 그 당시에 이승만이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했는데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자, 정읍 발언에서 제시한 건 뭐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자, 여러분 9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무기 후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익해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2국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즉,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자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인 중도파들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1946년 7월에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좌우합작 7원칙 125페이지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자, 봅시다. 두 번째 줄에 자, 10월 4일 좌우 대표가 회담한 결과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절충하여 7원칙을 결정하였다.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토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게 할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좌우합작위원회 는 누가 주도했냐? 자,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도파라고 했죠. 영영 김규식. 그래서 중도우파와 중도우파인 김규식과 그리고 중도좌파인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고 하는 걸 46년 10월에, 12월에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남조선 과도 정부를 47년 6월에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2차 미소 공위가 역시 결렬이 되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건 47년 5월.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결렬되자, 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돼요.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되고 이게 47년 9월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47년 11월에 결정사항이 내려오죠. 남한만의, 아니 남한이란다. 남북한 동시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라.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결정사항이 내려와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사항이 내려온 게 1947년 1월이고, 선거를 하려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파견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선거를 감시할 사람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파견되는데, 자, 이때 남한에는 입국 1948년 1월에, 그리고 북한에는 입국을 못했죠. 입국 거부당해요. 소련에 의해서. 자, 그래서 남한만 지금 선거를 감시할 사람들이 들어가 있자. 다시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사항이 내려오죠. 남한만의 선거를, 총선거를 결정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한 게 1948년 2월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뭔 소리야? 우리 북한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게 바로 남북협상. 자, 남북협상이 1948년 4월. 이게 김구 김규식이죠. 김구 김규식. 자, 하지만 남북협상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으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어? 아, 10일 남북협상. 자, 남북협상은 여기 남북협상. 자, 봅시다. 자,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 이게 남북협상이라는 게 김구 김규식이 먼저 제안하고 김일성 김두봉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4명이 만났냐? 아니고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만나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다 같이 북한으로 가서 회의 한번 또 크게 했지. 하지만 성과는 없었지. 자, 그래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그래요. 남북협상을 다른 말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지방에 배치하는, 자,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 남북협상은 김구 김규식, 그리고 시기 48년 4월. 자, 그 다음에 김구가 12번에, 김구가 북한에 회의하러 가기 직전에 발표한 게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남북협상하러 가기 직전에, 거기 보시면 나는 조국,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자, 시험에는 요 12번하고, 그 다음에 9번. 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랑,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랑 두개 비교돼서, 요 말들을 제시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골라라. 요런 식의 문제 많이 출제돼요. 9번하고 12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 반민특위 활동. 13. 반민특위 활동. 볼까요?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건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는 재산과 유산의 전부 2분의 1을 몰수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재산 몰수.
자, 이렇게 친일파의 처단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네, 시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반민특위. 자, 하지만 반민특위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지원했어요? 방해했어요? 방해했지.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방해를 하는데, 자,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의 성명 나와 있죠. 이승만이 뭐라고 성명을 발표하냐면, 자,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친일파를 옹호한다고 말하며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무근한 사실로 타인을 얽혀서 괴롭히는 것은 공산당이 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성립된 법이라도 국가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 문제에 영향이 있을 때는 이를 정지하고 치안 유지에 관한 법률을 살려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친일 경찰들이 그동안 그대로 경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친입하니까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치안 문제가 더 중요하지.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죠. 치안보다 중요한 게 어딨니? 치안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단결해야 되고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친일 경찰들도 그대로 활동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렇게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헌국회에서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은, 만들었던 법은 농지개혁이죠. 자, 일정 농지 빼고 나머지 농지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사고 국가에서 판매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준 건 아니죠. 무상으로 나눠준 건 아니죠. 그래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지주, 말하자면 지주계급이 없어지고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갖게 된게 바로 농지개혁이에요. 자,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해서 농지를 국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 균형과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함.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농지를 매수하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정부는 다음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한다. 매수가 뭐예요? 사.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땅이 없는 농민들한테는 돈 받고 파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원칙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런 농지개혁의 원칙을 뭐라고 할수 있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유상매수, 유상분배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이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라고 해서 쭉 봐두시고, 이거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농지개혁이구나. 아, 그리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에 또 우리가 시기는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발표가 되죠. 통과가 되죠. 자, 반민특위는 48년 9월. 농지개혁은 49년 6월. 시기를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한 요법두 개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제헌국회에서. 제헌국회라는 게 1대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회, 헌법 만든 국회. 자, 그 다음에 15. 자, 15는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의 과정 중에서 첫 번째가 애치슨 라인, 애치슨 선언이죠? 자, 이게 6.25 전쟁의 배경.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시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1950년 1월에. 6.25 전쟁이 6월이니까 배경이죠. 자, 봅시다. 일본 국동에 있어서 방위선은 안류산 열도로부터 일본 열도로 거쳐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통과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 라인을 쭉 쳐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남한과 타이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 미국이 안 지켜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 세력은 오해를 한 거고, 결국에는 침략을 했다. 그게 6.25 전쟁이죠. 그래서 요게 6.25 전쟁 직전에 있었다. 40, 아니, 50년 1월에. 자, 그 다음에 16은 휴전협정이죠. 네, 휴전협정 날짜도 한번 봐두세요.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휴전협정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누가 사인했어? 사인한 거. 조인이 누구냐?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 국제연합국 총사령관, 그러니까 유엔 총사령관, 미군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 북한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펭더화이, 펭덕회.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사인했죠. 자, 그러면 사인한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 북한, 중국.
자, 그럼 사인 안한 나라는 누구야? 한국, 남한, 소련. 한국은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미국에 더 넘겼죠. 유엔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인할 필요없고. 소련은왜사인안했어요?참전국이아니야.소련은왠지우리와관련이깊이있을것같지만실제로는전쟁에참전하지않았어요.다만이거는기억해야돼요.소련은참전안했지만휴전회담을제의한건소련이야.알겠죠?휴전회담을야휴전회담할까?이렇게제의한건소련이라는그것도좀웃기긴하죠.소련이제의했다는거.그것도한번체크해보시고소련은참전국이아니기때문에휴전회담에사인은없다라고하는것도알아두시면되겠죠?자그다음에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또시기1953년6.25전쟁이끝난지직후10월한미상호방위조약은이런거겠죠뭐우리가서로미국을방위해준다이거라기보다는북한이또쳐들어오면미국이또도와줄거야요게이제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볼수있죠한번읽어보시고자민주주의의실현과발전나머지정리한번해보도록할까요자발췌개헌부터봅시다이제여기서는여러분이현대사니까물론내용도중요하지만제일중요한건시기시기시기가제일중요해요그래서시기보시고시기를볼때는이게무슨정부인지구별하면서봐야되겠죠그래서우리는이승만정부부터봅시다자이승만정부는48년부터60년이60년에4.19혁명이있었어요그래서4.19혁명이있으면서일어나면서이승만정부무너지게되는데자그러면이승만정부에서이제이런개헌들이몇번등장하죠그래서1차개헌이발췌개헌이죠1차개헌이발췌개헌인데자이발췌개헌이있었던시기가52년그래서발췌개헌볼까요자1차개헌이쟁론의요점은대통령직선제와양원제에대한개헌문제이다자1차개헌의내용이뭐냐면대통령직선제그리고양원제직선제와양원제가동시에나타나잖아요이렇게그러면발췌개헌실제로이양원제가이제국회가두개란얘기예요참의원민의원실제로우리나라에서국회가두개있었던시기는두개가운영됐던건없었죠실제로운영되진않아요법은이렇게바뀌었지만그래서자직선제와양원제이두개가동시에나오면발췌개헌이구나자이승만의반대세력이국회의원으로대거당선되자국회의원들이대통령을뽑아주면안뽑아줄것같으니까대통령을안뽑아줄것같으니까국민들더러뽑아달라고했던게발췌개헌그래서실제로2대대통령은직선제에의해서뽑히게되죠자국회의원이를잡고대통령의임기는이때4년두번할수있어요그래서1948년에한번했으면1952년에한번더해야되는데이48년에대통령을누가뽑았냐국회의원들이뽑아줬거든요그때는국회의원들이대통령을뽑는시스템이었어그래서뽑으려고봤는데이때국회의원의임기는첫번째국회의원이재헌국회의원이잖아요헌법만든국회의원이2년이임기였어요그래서1950년에국회의원을새로뽑은거예요근데이승만의반대파들이대거당선이되자그럼저국회의원들이과연이승만나를대통령으로뽑아줄것이냐안뽑아주겠지내반대파들이니까그럼대통령이되기는어렵잖아헌법을바꾸면되지어떻게국민들한테뽑아달라고해야지그렇게해서헌법을바꾼거예요그게발췌개헌이에요결국그러면이대대통령은52년에선거를했죠새로이승만이당선이되죠그래서2대대통령을했어요자대통령은몇번할수있어요두번그럼이제끝났어이승만은끝났는데난할거야계속계속할거야그래서헌법을또바꿔그게2차개헌자이개헌을4.4.5입개헌이라고하죠1954년에4.4.5입개헌 4.4.5입 개헌이라는건반올림한개헌이다이런뜻이고요자대통령과부통령의임기는4년으로한다단재선에의해서1차중임할수있다그러니까대통령은총몇번두번네두번4년두번그러니까8년할수있는거죠그런데요부칙을
집어넣은 게 2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칙이 없었어. 그런데 이 부칙을 집어넣었어. 그게 2차 개헌인데, 자, 부칙의 내용이 뭐냐면,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1항의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헌법 당시의 대통령은 누구?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을 두 번만 해야 된다는 제약을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헌법을 4.4.5의 반올림을 해서 통과를 시켜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좀 더하죠.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 56년 선거. 세 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번째 대통령 선거 당선돼요. 하지만 이때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왜냐면 이승만의 나이가 8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4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부통령을 꼭 당선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인기가 되게 없어.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그게 잘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드러나서 대통령이 물러나죠? 그게 4.19 혁명. 네, 4.19 혁명이고요. 그러면 4.19 혁명의 원인은 뭐야? 3.15 부정선거네. 3.15 부정선거. 자, 그래서 3.15 부정선거의 비밀 지령 보세요. 4할 사전 투표. 40%는 미리 선거한다는 거예요. 다 부정선거죠, 뭐. 그 다음에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왜 우리 기표소 들어가면 딱 한 명만 들어가게 천막 서 있잖아요. 거기에 3명 들어가서 보자. 너 누구 찍나? 이게 3인조, 5인조 투표, 공개투표. 자, 그리고 완장부대 활용은 이렇게 완장 차고 막 지나다니면 약간 완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더 역할을 준 거야.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당 참관인 축출. 자, 야당 참관인들은 아예 여기 투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죠. 그게 바로 4.19 혁명.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4.19 혁명은 1960년에. 자, 4.19 혁명이 일어나자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 있었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이게 4.19 혁명과 관련된 사료구나. 이 정도. 자, 봅시다. 이번 4월의 참사는 학생운동 사상의 최대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 자, 세 번째 줄에 우리 전국 대학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바이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대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한가한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마산에서부터 시위가 시작됐거든요. 왜냐면 마산에서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 하나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10여 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신으로 발견돼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마산에서부터 시작. 서울로 옮겨오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여기 마산, 서울, 각지 데모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선언문. 물리대는 지금으로 하면은, 여러분, 물리대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인문대학?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지금으로 하면은. 자,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고자 하는 바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인 최저의 권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맨 마지막에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우스 앞에 농단되었다. 아, 부정선거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하의 진리탑이 대학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박차고 우리가 이렇게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부정선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막 되게 어렵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아, 4.19 혁명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장면 내각으로 가볼까요? 장면 내각이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죠. 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하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자,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자 허정과도정부라고 하는 게 들어서게 돼요. 허정과도 정부, 허정과도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요 허정 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하게 되죠. 요 허정 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 1960년에 3차 개헌을 하게 되고, 요 개헌에 따라서 선거를 새로 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요.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 새로 해서 여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자, 이 3차 개헌의 내용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직선제, 양원제가 같이 붙어 있으면 발췌 개헌이죠. 여기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가 원칙으로. 그래서 요 헌법에 따라서 새로 정부가 구성되는데, 이거는 내각 책임제, 즉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면 내각.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여기서 국무총리가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면 내각이라고 그래요. 1960년에 장면 내각이 등장하죠. 자, 순서대로 하면 이승만 정부, 4.19혁명, 허정과도 정부, 장면 내각.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선 순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5번 장면 내각. 장면 내각의 국정 지표 나와 있는데, 사실 국정 지표만 보고는 사실 구분이 잘안 되긴 해요. 여기 국정 지표를 실어 놨지만,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장면 내각인지 알아? 잘 알기는 좀 어려운데. 자, 어쨌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 달성.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통해서 알수 있죠. 이거는 4.19혁명 이후의 정부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 부정선거의 원인과 발포 책임자, 부정 불법 축제자 처벌. 축제라는 건 재산을 축적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다음에 4번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자. 여기서는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만 한 거예요. 실시는 못했어. 바로 정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실시는 못했고 그냥 수립만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면 내각임을 어떻게 알수 있어? 3번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장면 내각임을 알수 있고요. 자, 장면 내각은 굉장히 짧게 정부가 구성이 되어 있다가 바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1961년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장면 내각은 무너지죠. 무너지고 박정희 군정이 실시가 돼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군정이 실시되고 이때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요. 법도 바꾸고 대통령 선거 새로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 우리가 3공화국 박정희 정부라고 하죠. 자,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4.19 혁명을 일으켰을 때, 아니 4.19 혁명이란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발표한 혁명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6번은 이거랑 관련 있어요. 5.16 군사정변. 6번은 5.16 군사정변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는 딴거 없어. 그냥 1번만 읽어보면 돼요. 1번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1번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애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시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국정의 지표를 말하는데, 국정 지표의 제1번이 뭐라고요? 반공이라고, 반공. 공산당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반공을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할 거야라는 걸 내세운 게 바로 박정희 요5.16 군사정변 직후의 군정 실시고. 자, 그러다가 3공화국. 3공화국이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63년부터 72년까지. 자, 그러면 이때 요 3공화국 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첫째,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정상화. 자, 그래서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헌법 바꿔서 대통령 한번더 해요. 세번 하죠. 그래서 이때를 삼선 개헌이라고 그래요. 자, 한일육교 정상화, 한일협정은 1965년. 베트남 파병은 1965년부터 73년까지, 삼선 개헌은 69년에. 이렇게 이제 각각 사건들이 있죠. 시간이 조금 한 15분?
한 15분, 10분, 15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한일협정부터 볼게요. 양 최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자, 우리가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과는 이제 관계를 끊었지. 근데 다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양 최약 당사국의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자, 그 다음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등등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일협정 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965년. 이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이 한일협정은 남한하고만 체결한 거거든요. 거기 3조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하고만 체결한 거여서 아직 북한하고는 한일협정 체결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뭐 종전 선언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정상 국가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면 만약에 일본하고 수교를 한다. 그럼 일본으로부터 또 우리나라가 독립 자금 같은 거 받았잖아요. 독립 축하금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지원금 같은 약간 그런 거를 또 받을 수도 있죠. 받게 되겠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좀 진전이 된다면 남한하고만 체결한 거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우리가 받은 6억 달러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겠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장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논의가 되기는 해요. 얘기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무 멀리 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한 걸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일협정. 한일협정은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6.3 시위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한일협정을 국민 대부분 다 찬성했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하면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게 바로 6.3 시위라고 하는 거고 1964년에 6.3 시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줄 끝에 사월항쟁의 참대운 가치성은 반회세,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민주의 참된 길로 나아가는 도정이었으나 5월 군부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민주의 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탄압의 시작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렵적 정보장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춤으로 변장되었고 굶주린 대중의 감각적 해방을 위한 독화의 미소를 띄었다.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거기서 사월항쟁이라는 건 4.19 혁명, 5월 군부 쿠데타는 5.16 군사 정변이겠지. 그리고 자 제목이 뭐냐면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되게 잘 쓰는 말이었는데 자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는 건 장례식은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즉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그 원칙이 죽었다. 왜냐하면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6.3 시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베트남 파병. 자, 이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브라운 각서라는 게 뭐냐면 66년에 자 미국이 너네 베트남 파병해주면 우리가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해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를 파병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그러면 이러이러이런 거 해줄게 도와줄게 라고 약속했던 게 브라운 각서죠. 자 거기 보시면 군사 원조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경제 원조 맨 마지막 보시면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차관이라는 게 우리나라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싼 이자로 거의 뭐 그냥 주다시피 빌려주는 게 AID 차관이고 그 다음에 한국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해주겠다. 너네가 파병해주면 그거예요. 그래서 파병을 약속을 받고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일협정과 관련된 시위가 뭐예요? 6.3 시위.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일이 뭐죠? 브라운 각서.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고. 알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 내용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라고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크게 사건을 물어보기 때문에 현대사는 왜냐면 현대사는 왜 우리 근대사 막 동학농민운동 막 몇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거든요. 현대사는 굵직굵직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정부별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주 디테일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삼성개혁 여기 있죠. 자, 대통령은 몇 번만 할 수 있다? 두 번. 그러면 63년에서 67년, 67년에서 71년. 두 번 끝. 그러면 이제 대통령 못해. 근데 난 또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헌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한 번 더 나갈 수 있게. 71년에 한 번 더 나갈 수 있게 돼서 세 번 대통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개헌인데 71년에 당선이 됐어. 그럼 이제 원래는 몇 년까지, 75년까지 하다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72년에 헌법을 다시 바꿔서 더 오랫동안 쭉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쳤어. 그게 유신이에요. 유신 체제. 자, 그래서 삼선개헌을 강행했다. 10번은 뭐 삼선개헌 나왔으니까 연도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11번 유신 체제. 11번 유신 체제. 자, 유신 체제는 시기. 자, 유신 체제는 시기가 중요해요. 1972년 10월. 자, 모든 정치활동의 목적은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케 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 일상생활의 자유는 보장한다. 그러니까 정치활동하면 안 되고 언론 출판 보도 방송 안 되고 학교는 대학교죠. 당분간 휴교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제 체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군법 회의를 통해서 심판 처단한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긴급 조치. 자, 만약에 지금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유신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 헌법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세력이 있지,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 그래서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하는데 그걸 긴급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급 조치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 유신 체제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긴급 조치 나왔어? 아, 유신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또 백성이 된다. 국민이 또 가만히 있었겠냐. 아니겠죠? 반발했겠죠? 그래서 유신에 대한 반발 봅시다. 자, 보시면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말하자면 유신헌법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청원,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1973년. 자,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 선언 76년에 각 제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이런 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다. 여기서 뭐 제목 정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3.1 민주구국선언, 아, 이거 다 유신반대운동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결국에는 유신체제가 79년에 무너지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12.6 사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사망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누가 등장? 신군부. 군인이 또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군부가 누구예요? 전두환 노태우. 네, 맞아요. 전두환 노태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을 하는 게 12.12 사태. 12.12 사태. 12월 12일.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통제를 강화하게 되자 광주 지역에서 또 시위가 있었고 그 광주에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시민들을 거의 뭐 학살하다시피 했던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 시민들이 여러분 무기를 탈취해서 알죠? 시민군으로 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아 이게 5.18이구나. 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예비군의 무기구를 탈취했다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서장이 열쇠를 줬어요. 차 가져가라. 무기를 꺼내라. 이런 식으로 줬지. 그래서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 공수부대에 대항하는 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총을 들 수밖에 없었냐? 다섯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계엄 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전두환이 뭐 여기를 왔다 갔다는 둥, 뭐 직접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둥, 발포 명령을 한 건 누구냐 하는 둥,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왜냐면 전두환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이거 인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얼마 전에 재판에 나왔던 거는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조비오 신보라고 해서 이제 이 5.18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신 분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 전두환이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가 돼서 얼마 전에 재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 뉴스에서 봤었죠. 그건 이제 그 재판이에요. 그런 거죠 뭐. 아직까지 잘 살아있어서 너무 건강하더라고 그 양반. 아니,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자, 어쨌든 5.18 민주화운동. 자, 연도 한번 체크. 거기 보시면은 맨 끝에 1980. 네, 연도 한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1980년부터 자, 1980년 81년 정도부터 87년 말까지 이제 88년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7년간의 대통령. 우리나라 7년짜리 대통령은 전두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통령을 하고 그 마지막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직선제였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위한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 자, 봅시다. 60대회 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거부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국가의 미래의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한 현 정권의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후원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자, 6월 민주항쟁의 원인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인데 이거의 원인, 배경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4.13 후원 조치가 있었죠. 자,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물리대 학생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는데 알죠? 물고문을 해가지고 죽으니까 뭐 이제 은폐하려다가 드러나게 된 게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고 4.13 후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개헌이지만 나는 절대 이 정부 안에는 절대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막 부글부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60 국민 대회예요. 6월 10일 날 국민 대회를 하기로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전날 연세대학교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6월 10일이죠. 이때 대대적인 데모가 시위가 시작이 됐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일 정도죠. 20일 동안에 이런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고 결국에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죠. 자, 그게 131페이지 6.29 민주화 선언이고요. 자, 이 6.29 민주화 선언은 누가 발표했냐? 노태우가 발표해요. 이거 전두환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다음 대통령 후보로 우리 당에서 나갈 사람이 노태우였던 거야. 그래서 노태우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발표는 노태우. 자,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두환 아니고 노태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노태우 정부, 노태우가 결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 유월민주항쟁의 결과 결국에는 구차 개헌을 했어요. 이 구차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죠. 5년 단임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데 직선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뭐 김종필 이렇게 여러 명이 나갔고 특히 야당 후보가 여러 명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37%의 당선율로 확 투표율로 결국에는 지지율로 당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표를 찔끔 얻었는데 당선이 돼버린 거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5번 보시면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당이 너무나 국회의원이 조금이고 야당이 많아요. 여소야대. 여소야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봤더니 야당 국회의원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들을 합당을 해서 여당을 크게 만든 거죠. 그게 바로 3당 합당.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시기, 네, 1990년이구나. 노태우 정부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에 관한 원칙에서는 여러분이 1번, 그리고 5번, 그리고 7번. 1번, 5번, 7번 사료가 가장 많이 나와요. 1번, 5번, 7번 사료. 네, 1번, 5번, 7번 사료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1번은 7.4남북공동성명 1972년이죠. 자, 72년이니까 정부로 하면은 누구? 박정희 정부. 그러면 이거는 유신 전후. 유신은 10월이라고 했으니까 유신 전. 그래서 박정희 정부 3공화국. 유신 체제는 4공화국이거든요. 3공화국 유신 전. 자,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했어요. 자, 그러면 그 3대 원칙 합의한 게 뭐냐? 자, 첫째,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둘째,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된다. 셋째,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한 게 바로 7.4남북공동성명이고 자, 그 다음에 이 7.4남북공동성명의 회의 결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절위원회가 밑줄 쳐 있죠. 요거 나오면 7.4남북공동성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7번, 4번 이런 거는 그냥 제목만.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6.23 선언이라고 해요, 그냥. 6.23 선언은 73년. 그 다음에 7.7 선언은 88년. 여러분, 88년이면 정부로 하면은 노태우 정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몇 년도에 무슨 정부인지가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놓으시면 현대사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33페이지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노태우 정부. 88년부터 노태우 정부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밑줄 쳐놨지만 뭐 그냥 제목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자, 이건 누구예요? 91년이니까. 노태우 정부. 자, 그러면 여기 남북기본합의서 직전에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있었어요. 자,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1991년 9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남북한 동시가입했지? 그러면 통일에 대해 합의할까? 그게 남북기본합의서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하죠. 순서대로 하면 UN 동시가입 먼저,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죠. 이렇게 세 개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UN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된다는 거. 자, 그러면 5번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세 번째 줄에 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걸 인정. 그리고 1.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다음에 2.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거를 불가침이라고 해요. 불가침. 불가 침입하지 말자. 불가침. 그래서 체제 인정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합의서. 자, 그 다음에 뭐 비핵화 선언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갖지 말자는 거죠 뭐. 그 다음에 7번 6.15 남북 공동선언.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체결된 거죠.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난 거잖아요. 그럼 남한은 누구예요? 대통령 누구였어? 김대중. 북한은 누구지? 북한은?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 김정일. 그래서 김정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담 끝에 이런 걸 발표한 거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 자, 거기 보시면 2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죠? 2항이 밑줄 쫙 쳐 있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요 2항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14선언. 1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4선언이라고 우리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 2007년이죠? 그러면 노무현 정부. 그래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14선언이라고 하는 게 발표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 아직 안 됐지만, 네, 종전선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일에서는 아까 제가 몇 번 몇 번 이랬죠? 1, 6, 아, 1, 5, 7. 네, 요 세 개. 요 세 개는 제시문으로도 잘 나오니까. 1, 5, 7. 네, 요 통일 원칙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사료 특강 마무리하면서 사료 한번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우리 한국사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봤으니까 사료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사료와 내용을 연결, 접목시키고 사료를 보면서 포인트를 찾는 거,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기본서의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문풀, 이제 문풀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공부도 잘 하시고 우리는 그때 보도록 합시다. 11월에.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